오늘 이제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 이제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제가 지난 3주 넘게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0번 이상 설교 이렇게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힘들었겠죠? 네,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차가 이게 반대이기 때문에 제 정신이 온전하지 않겠죠. 네, 비몽사몽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까요? 잘 안 들어도 될까요? 그 목소리 가지고 네,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나요? 이런 구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또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난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신을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묵상팀과 함께 이제 원교를 나누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한 권사님이 안 믿는 자의 이런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질문지를 나눈다 그랬더니 집에 있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믿는 사람도 구원이 헷갈리는 판국에 안 믿는 사람들의 구원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냐? 라고요. 자, 오늘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참 배타적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가 맞습니다. 구원받는 다른 길이 다른 종교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이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고 공부를 할 때였는데 공부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사사건건 그렇게 시비를 걸더래요.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건 뭐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뭐였냐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거 도대체 믿어지지 않다. 계속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던 구봉서 지금 돌아가셨죠.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참 이상하네.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 여러 가지들은 누군가에게는 믿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구원의 문제가 더욱 그렇습니다. 니키 검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의문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중동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차가 멈춰섰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차 안에 있는 것이 아이들 변기통으로 쓰는 그릇이 하나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변기통을 깨끗이 비우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차에다가 붓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를 어떤 중동의 부자, 기름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례합니다. 내 친구와 나는 당신이 믿는 종교와는 다르지만 진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유를 잘 모르시는군요. 변기통을 이렇게 넣는 걸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니키 검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겉을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겉을 보고 속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 역시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장문의 메일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저에게 물었고 제가 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런 단초가 된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접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흔히 묻는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아, 이게 반밖에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자, 먼저 제가 이 모든 논리적인 일과는 관계없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구원과 하나님에 대하여 믿게 된 것은 사실은 어떤 논리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실은 저의 고백으로 와진 차원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할까요? 사실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속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기억하세요? 장로님이 읽어드린 거?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좁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말이고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자, 2015년 기준으로 자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세계 종교인 수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세계적으로 23억 정도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무종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의 얼마? 31.2%, 그냥 30%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슬람, 무종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한다면 전 세계 인구의 70%는 구원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30%의 기독교인들을 빼고 이 70%의 이 전 세계의 인구는 전부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실제로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전도를 했는데 자신은 결코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니 지옥에 갔을 것인데 나는 천당에 가는 것보다 어머니 있는 지옥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는 이거 너무나 배치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이 있었냐면 종교 다원주의 혹은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이거는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선교한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종교 분쟁만큼 잔인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적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한다스 간디 같은 사람은 평화주의자죠. 종교 간의 갈등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 간의 상호 존중과 관용이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종교 간에 필요한 것은 서로 관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종교들이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여도 핵심적인 가르침에 도달하다 보면 보다 현격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종교 간의 깊은 어떤 교리,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분명히 중요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다른 종교와 그래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아주 유명한 영화죠. 거기에 두 개의 다른 상반된 사람들이 나와요. 한 사람은 그 원주민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며 그들과 함께 죽죠. 그런가 하면 한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죠.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과 진리를 붙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종교 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 대하게 될 때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는 그런 거예요. 저 산에 올라가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우리들이 기독교를 통해서도 올라가고 불교를 통해서도 올라가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올라가고 저기에 올라가면 되니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때 그런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간의 대화가 진짜 가능하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이래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 세계 인구의 70% 정도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보편적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세상에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선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또 하나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배타성과 편협성 그건 너무나 고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보편적인 기독교 구원에 대한 반박들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런 반박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반박을 해보죠. 먼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천동설과 지동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하면 잡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죠.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자기 진리 인식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적으로 양극단에 가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아무튼 어떤 대통령이 돼도 확실하게 지지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지지하는 사람 30%와 무슨 일을 해도 미워하는 사람 30%가 변하지 않아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믿음,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 혹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 동의하세요? 예, 또 하나, 우리는 믿음의 강도, 이야, 저 사람 보면 진짜 믿음이 대단해, 저렇게 믿는 걸 보니까 진짜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믿음이 센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이야,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또 우리는 운동 경기에서 또 그런 것들을 보죠. 모든 운동 경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공을 던지고 그게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야, 공을 딱 던졌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래요. 대부분 어떤 타자들은 그걸 보고 막 화가 나서 배트를 집어 던지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스트라이크냐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딱 보면 심판이 틀렸을 때도 종종 있어요. 요즘은 축구 경기하는데 VAR이라 그러나요? 맞나요? 예, 이게 골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다시 보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심판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반면에 또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잘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집회 때문에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탁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행기에는 기름을 넣는데 항공유를 넣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야, 어떻게 항공유만 넣는다고 말을 하냐? 디젤 넣어. 디젤 넣으면 비행기가 뜰까요? 안 떠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비행기에는 활주로가 있어서 활주로로 뜨고 활주로로 내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냐? 왜 비행기가 활주로로만 내려야 돼? 고속도로에 내려. 그리고 고속도로에 내려 문제가 생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포용성,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우리들이 다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자,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야라고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에서부터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단절되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성경이 없었던 시대,
성경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복음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오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 R.C. Sproul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Reason to Believe, 믿을 만한 이유,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본성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죄 없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우리들이 풀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명백하게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꼭 알고 이거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질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이미 넣으셔서 그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몰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복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리스판스 해야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구원과 심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시대에는 율법 아닌 것으로 심판이 되었고 율법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심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오늘 이 복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심판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그 얘기하는데 다음 주 설교의 예고편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잔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들이 당하는 악에 대한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 인생의 어려운 질문 말씀으로 답할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 모든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예고편까지 해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이제 이 말씀들이 계속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배소서에서 중요한 구원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그 시대마다 그 문화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이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문제인 거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길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응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자비,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은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행은총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관적인 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사도행전 4장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는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들이 어떤 확신이 왔어요? 그렇구나. 천하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 그들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우리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달 전파되었고 우리들이 모두 믿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 예수님을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게 된 이야기예요. 한 학생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도대체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답을 썼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를 받아들고는 교수에게 따져가서 물은 거예요. 교수님, 저는 분명히 제가 느낀 대로 성실하게 썼는데 어떻게 낙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직했고 저는 진실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아주 정직하게 틀렸고 진실하게 실수를 했어. 당신은 낙제야.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들 중에 나쁜 말을 하는 종교가 있나요? 다 선을 이야기해요. 불교에 자비도 있어요. 이슬람에 자선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정확한 정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신사적일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는 정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좋은 말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니다. 클리프 크네. 아, 이거 내가 미셸한테 물어봤는데 발음을 또 잊어버렸어요. 어려워요. 클리프 K-N-E-C-H-T-L-E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이 쓴 책이 Give Me an Answer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 여기다 제가 하도 헤맸더니 한글로 써놨네요. Connectly래, Connectly. Cliff Connectly라고 하는 사람.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이 환자는 악성 종양이 몸에 이렇게 퍼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의사는 내가 수술하면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 의사는 너무 제너러스해요.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몸에는 종양이 퍼져 있습니다. 아, 당신은 그대로 이렇게 살다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또한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몸에 종양이 퍼졌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나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술을 하면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수술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어떤 의사가 가장 성실하고 진실한 의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옳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그들을 대할 때 신사적이고 아주 공손하게 무례하지 않도록 잘 대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선행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제가 갑자기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보내셨구나,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친구는 제 친구라기보다는 제 아내 친구예요.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저는 학교에서 한 번도 만났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동기인데 저희가 결혼하기 위해서 옛날에 함 들어왔잖아요. 함 들어올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 그러니까 제 아내의 친구이기도 해요.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와서 생활을 하면 쉽지 않았겠죠.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 시어머니가 아주 이 외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도 시어머니가 채워주고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 집에 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그 당 옛날에 이화여자 댁 메이퀸, 그리고 그 남편 되는 그 시아버지도 굉장히 이렇게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이 시어머니가 제 친구, 제 아내의 친구를 볼 때 늘 이렇게 눈을 깔면서 너 그래서 되겠니? 뭐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이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없을 때 우리 허락을 받지 말고 절대로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아니,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열쇠 놓고 가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들 하나를 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며느리를 얻으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아내를
잘 도와주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는 집은 캘리포니아 북가주라고 하죠. 산호세에 살고 있고 이 시어머니 부부는 저기 남가주 LA에 살고 있어요. 차로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많은 미움, 굉장히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시어머니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가 이 좋은 남편을 낳아준 분이구나. 그래서 이 시어머니 말년에 마지막 남은 기간을 본인이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남편이 지금도 그 친구에게 늘 이렇게 존댓말로 이야기를 한대요. 여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모시겠다고. 가서 어머니 모셔오겠다고. 그때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집을 딱 떠나서 LA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또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 가요. 근데 가겠다고 하니까 반쯤 가서 이렇게 휴게소에 계신 남편이 또 물어보더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아니라 그러면 우리 돌아갑니다. 근데 그 집에까지 갔대요. 내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 전에도 남편이 그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렇게 수발을 들고 마지막 어머니 임종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게 되었는데 딱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더니 며느리에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잘못한 게 많구나 라고 용서를 빌드래요. 그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야기하기를 시작하고 3일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며느리를 또 부르더래요. 내가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 며느리가 어머니 한번 사과하셨으면 됐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나는데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주 화난 모습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가 자기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그냥 어떤 것, 내 삶의 어떤 장식품처럼 생각했는데 아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거기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미국에 며칠 있는 동안 우리 교인들의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그 가정이 여기 다 여기 와 있네요. 어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와 나이가 같은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아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나?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제가 와서 어제 마지막 장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아침 일찍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너무 예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예뻐서 너무 슬펐어요.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권사님. 그 권사님은 저에겐 참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저를 잘 도와줬던 분이에요. 환한 그 웃는 얼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누군가 우리들에게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어떻게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는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라. 우리가 당신들에게 친절하고 당신들에게 공손하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복음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서 우리는 여기에 응답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